이거는 좀 불공평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0대 여자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진 못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또 저를 보고 뭐라고 할수 있지만, 저도 여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에요. 네.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네. 여자는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 여자 나이 30 꺾이면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빼고 연애만 봤을 때는 어때요? 뭐가 어때요? 여자들이 연애할 때는 사실 나이적인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자고 여자고 연애만 하는 거는. 결혼으로 넘어왔을 때 사실 여자 나이 35과 남자 나이 35을 굳이 비교하자면 여자가 훨씬 불리하죠. 왜냐면 남자 35에 능력이 있으면 20대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연애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만큼 여자들은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나이 상관하지 않고 보는데,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남자는 여자가 나이가 있으면 안 보잖아요. 나이적인 부분에서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30대 여자들은 연애 시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나이가 몇 살을 만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죠. 뭐 40살에 황공원처럼 예쁜 여자가 30대 초반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애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결혼 시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하진 않지. 정말 유명한 연예인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40대에 진짜 한고은처럼 예쁜 일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30대는 이제 조금 사회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돈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대도 갔다 오고 여자들보다는 시간적으로 많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점점점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딱 되면 경제적인 이제 능력이 딱 쌓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20대 때도 우리 경제적인 능력 없어도 네. 택시 타고도 갈 수 있었잖아. 그때는 20대잖아. 근데 30 넘어봐. 가? 안 가져요. 귀찮아서. 30 딱 넘어 가서는 먼데 해주지 마세요. 가까워야 돼요. 능력 있는 10대 남자가 여자친구가 멀어 택시 태워서 보내던데요. 안 데려다 줘요. 그냥 네 힘으로 가 이렇게. 그래도 여자는 또 남자친구가 또 능력 있고 하니까 그래 오빠 타고 갈게 이러고 또 조용히 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의리 돼버려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능력 있는 남자 앞에서는 여자가 의리 되긴 해요. 정말 능력이 탁월한 남자 앞에서. 예를 들어 조인성이, 내가 조인성보다 10살이 어려. 근데 택시 타고 가래. 아 오빠 알아서 택시 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겠어? 나랑 사귀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남자가 나한테 그럼 네가 뭔데 나한테 택시를 타고 가래. 이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야. 예쁘고 어린 여자. 오빠 나 데려다줘. 그럼 데려다줘. 근데 막 나이 많고 이런 여자가 그냥 나 데려다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데려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되게 여자로서 괘씸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좀 이해가 살짝 되기도 하더라고요. 상상을 해봤는데 20대 예쁜 여자면 남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카리나야 카리나. 데려다줘. 봐봐. 그러면 이제 여자가 갑의 네. 위치에 서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그 남자 조건이 좋아서 막 그 남자한테 막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아. 그런 남자한테는 갑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조건은 좋고 괜찮아서 만나는데 이 남자가 나를 나만큼은 좋아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는 사실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결혼 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해야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거는 좀 불공평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30대 남자들은 스펙을 올리고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으면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30대 여자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진 못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또 저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여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에요. 그만큼 여자의 무기는 나이와 외모란 얘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여자가 얼굴 이쁜 여자 못 따라간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옛말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매칭해보면서 그거를 좀 새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남자는 확실히 능력이 있으면 재혼 남자여도요 여자들하고 결혼을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그 더 글로리의 차혜정 상대 봐보세요. 재혼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차혜정이랑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외모잖아. 근데 차혜정이 그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현실적인 얘기했는데 우리 여자분들 힘냈으면 좋겠다. 나 봤으니까. 다 현실적인 얘기해놓고 힘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은 좀 냉혹하지만 어딘가에는 정말 짚신도 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줄 남자를 저는 찾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지 마.